지금 의뢰인 만나러 가는데 사연을 네.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연... 채택돼서 첫 번째 의뢰인이 된 거야. 네. 뭔가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홍지영입니다. 저는 연년생 딸 둘을 둔 엄마이자 맞벌이 부부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애를 둘이나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움받으라는 친정 부모님의 감사한 말씀에 정말 죄송하지만 철판 깔고 친정집으로 이사 갑니다. 아, 정말요? 저희 네 식구의 이사를 도와주세요. 여기 계신다. 오, 갑자기 나타나셨네.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사연 주신 분. 네. 예. 아이고. 일단, 예. 타시죠. 어서오세요. 너무 예뻐요. 어서오세요. 너무 예뻐요. 어서오세요. 우와, 너무 예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벨트부터 하셔야 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요거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좀 길어. 짧을까요? 네. 아니요. 여기를. 됐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네. 트럭 운전도 하세요? 한가희 씨가 워낙 운전을. 제가 진짜. 저희 남편한테 조금 그거 받아가지고, 사서 받아가지고. 대단하시다, 진짜. 첫 번째 의뢰인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네. 예. 채택될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저는 제가 이걸 쓰면서도 아니야, 이렇게 평범한데 누가 이걸 뽑아주겠어? 라고 하면서 하고 이제 넣었는데 됐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그때 그런 근데... 얘기가 또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네, 우리 가족과 다르지 않은 네, 그런 그리고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평범한 듯한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또 특별한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수사로. 아니 뭐예요? 아니 나 그거 쏟아지면 큰일 난다. 아니야. 아니 나 제발 고마워. 잠깐만. 아윤이 일단 가서 먹고 있을까요? 보겠쇼. 난리가 나셨네. 아윤아 고개를 들면 안 돼. 달아갈까? 아니야. 아윤 좀 잘까? 조금 잘까요?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 왔다. 엄마다. 아유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이고. 이름이 뭐예요? 아이니요. 정아이니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아윤이. 삼촌이 이거 해줄까? 웃죠?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아유, 우리 아윤이. 어이 깜짝이야. 좋아. 저기 지금 시간이 벌써 5시 5분? 됐네. 5시 5분. 아이고, 이거 애들이 되게 좋아해. 맞아요. 아이니가 할 거야? 호해, 아이니가 하해 해봐. 아이니야, 눈물이. 알았어, 이거만 떼자. 아니야, 잠깐만. 손에다 묻히면 안 돼. 여기 지금 몇 년? 여기 지금... 5년 살았어요. 5년. 저희 신혼집으로. 네, 아, 5년. 신혼집이시구나. 우리 아이니 맘만 뭐 줄까? 계란 먹을 거야? 아이나,
아이나, 밥 먹었죠? 뭐 먹었죠? 맘마 뭐 먹었어요? 이모한테 와볼까요? 아이나, 엄청 예쁜 이모지. 이모한테 와볼까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말랑말랑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말랑말랑. 바깥도 이렇게 예뻐요. 손 좀 볼까요? 손도 이렇게 예뻐요. 엄마 어디 있죠? 아빠 어디 있죠? 아빠. 아이고, 똑똑해라. 엄마도 볼 줄 알고, 아빠도 볼 줄 알고. 수능 날 이제 첫 번째 의령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며칠 후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 이번 주 아, 이번 주 금요일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3일 남았어. 3일 남았어. 근데 사실, 이게 애들 둘 데리고 이사하는 것도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린이집에다가 아기를 맡기거나 아니면 이제 친정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사도 사실 하기가 네, 데리고 챙기고 하루 종일 막 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서. 아우 근데 다 우리는 경험이 있어서 진짜 이 두 분이 맞벌이하고 거기에 지금 연년생 애들 육아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죠 진짜. 두 분의 일과는 대략 어떻게 되세요? 저희 일과는 일단 제가 먼저 5시 반에 일어나서 저 출근 준비를 하고 남편은 둘째를 맡고 제가 첫째를 맡아서 등원 준비 시키고 쏙쏙쏙 쏙쏙쏙 됐다. 어린이집 데려다 준 다음에 가자. 출근 이제 각자 해서 회사에서 일하고요. 그 다음에 하원은 제가 시키고 이리 와 빨리. 안 올라가긴 왜 안 올라가. 옳지. 초크대 잠깐만 너리 여기였대?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여름 한 9시 반 되면 이제 저희만의 시간이에요. 육태가 9시 반 이제 그때 저녁 먹고 같이 맥주 한잔 하고. 아 그때 또 그 맛이 아주 쌀쌀하지. 애들 완전히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면서 그 연애할 때 하트 뿅뿅 남편의 하트 뿅뿅 눈빛에 반해가지고. 그래요. 아유 참 지금도 이 표정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살짝 좀 아는데 진짜예요 진짜. 맞아. 오늘 메이크업 해서 좀 예쁜 것 같아. 현역대로 좀 돌아간 것 같은. 남편은 아내 어떤 모습에 반해서? 일단은 예뻐서. 일단은 처음에 반했고요. 잘한다. 잘한다. 여기서 제일 바보 같은 대답이 진짜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야. 아우 나 그럴까 봐 지금 혼자 조마조마 처음 만났을 때는 도도하고 엘레강스한 약간 이런 예쁜 얼굴이었는데 또 얘기를 해보니까 또 성격은 정반대로 되게 좋고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반한 거죠. 지금 봤어? 살짝 안에 못 들은 척하면 이거 더. 난 깜짝 놀란 게 저 아까 우리 이렇게 왔을 때 저 현관에 처음 오셨더라고요. 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야 뭐 생일 축하해 하면서 네. 저게 뭐예요 내용이? 저 작년 제 생일날 와이프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저 잘 때 붙여준 건데요. 저기다 직접? 네. 해가지고 아침에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봤어요 저는. 제가 육아휴직하고 있을 때는 저는 얘 때문에 시달리느라고 자느라고 바쁘고 마중도 못해주고 하니까 그게 저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서 인사도 해주고 잘 갔다 와 해주고 싶은데 이게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가지고 진짜 감동받았겠는데요? 좀 눈물을 흘렸죠. 아 진짜요? 네. 근데 이렇게 애 때문에 정신없을 때 사실 그렇게 뭐 알콩달콩하게 서로 그렇게 챙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선생님도 그러면 뭘 좀 이렇게 편지를 많이 좀 쓰는 편이에요? 사실 기념일에만 결혼 기념일, 생일 뭐 이런 때만. 그거는 다 지금 차곡차곡 잘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네, 다 모으고 있어. 아, 그거 이사 갈 때 가져가야겠네요. 아, 저게 편지예요? 편지 모아두신 거? 연애할 때부터. 아, 네. 정말! 한번 봐볼게요. 와! 비타민 먹으라고? 네. 이렇게 또 하나씩 또 다. 아, 이건 진짜 정성이다. 매일 보고픈 내 사랑. 아, 이거 먹고 제발 힘내요. 아, 진짜. 왜 뭐 우울해하지 말고. 근데 오빠 왜? 이거 왜 들어? 갑자기 감동받았어. 와, 이거 봐. 커피 다 먹을 때마다. 오글오글 그래도 좋은 걸 어째. 불타오를 때니까요. 감안하고 이거. 다 문구가 달랐던 거예요? 네, 다 달라요. 이거는 남편이 자취를 했었거든요, 혼자. 그래서 제가 컵밥에다가 네. 하나씩 붙여서 아침에 출근할 때 먹고 가라고. 여기도 뭐가 있나 봐요. 이것도 편지. 아, 편지야. 아, 지금 이렇게 참 쉽지 않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발. 아이고. 자기야, 잘 도착했어요? 이 편지는 한국에 사는 홍지영님으로부터 시작된 행운의 편지입니다. 너무 귀엽다. 독일로 출장 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을 나에게 답장을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짐 속 어딘가에 쓱 넣어놓을 생각이야. 언제 발견이 되려나? 나도 궁금스. 어젯밤 천일 기념 만찬 너무나 너무나 고마워요. 매우 많이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만큼 성질도 부리지만 흐흐. 한국에서 1분마다 네 생각 걱정하고 있을 날 생각해서라도 조심히 건강히 있다 와요. 많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 많이 많이 그리울 것 같고 많이 많이 허전할 것 같아. 나도 여기서 열심히 내 목 하며 살고 있을게. 대충대충 입고 다니지 말고 예쁘게 잘 챙겨 입어요. 많이 많이 사랑해. 아이고, 힘내요 오늘도. 너무... 너의 사랑 지영. 아이고. 예쁘다 예뻐. 왜 갑자기 눈물. 그때 생각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게 둘만의 시간이 별로 없고. 없다. 맞아. 그게 자꾸 제가 막 부탁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하는 게 미안하고 싫으면서도 그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니까 그때는 그냥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안해서 불만이 있었던 그 시간이 네, 또 그때는 하고. 그렇게 크게 화낼 일도 없었고 맞아요. 지금처럼 막 그럴 맞아요. 일이 없었는데 그때 감정이 조금 생각나서 다행히 나는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데 너무 쪽팔려서 저희가 난임으로 조금 고생을 좀 했었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인공수정을 하고 피검사로 이제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러 갔다가 돌아온 길인데 2시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2시간 있다가 결과를 알려준다고. 떨리죠. 네. 근데 임신이 아닐 경우에는 문자를 보내주는 거고 임신이면 전화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기다려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수국 사줄까? 라고 해가지고 차를 세우고 산 수국이에요. 아 이게? 네네네. 산 수국인데 여기다가 화분을 딱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네. 전화가 올지 문자가 올지? 네네네. 근데 2시간이 조금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진짜 일단 전화가 왔으니까 임신이라는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사실 처음에는 전혀 불안하죠. 내 느낌도 네, 없고 맞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화 받고 임신이라는 얘기 듣고 정말 많이 울었죠, 둘이. 네, 모든 겨 안고. 야, 이 수국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 2시간을 기다린 거네요. 네.
이 화분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처음 왔을 때 꽃 한 번 피우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꽃을 못 피웠어요. 한 번은 얼어 죽어서 얘가? 네, 한 번 얼어서 집에 들여놨는데 다 옆에서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들이 죽었다가? 네, 한 번은 애들 보느라 너무 정신없어서 화분 신경 못 써줘서 말라 죽었는데 또 물을 주니까 옆으로 또 살아나더라고요. 오, 불사조같이. 대단한 녀석이네. 불사조네요, 불사조. 완전히 다 얼었었어요. 세상에. 얼음처럼 완전 얼어서 네. 이건 죽었다, 그냥 버리자 했는데 아니, 아니, 안 죽을 거야 하면서 제가 물을 주고 안에다 들여놨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뭐가 잎사귀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거를 보면서 되게 좀 진짜. 네, 묘했겠네, 네. 기분이. 네. 신혼여행 가면은 바로 아기가 허니문 베이비 생기는 줄 알았어요. 남들은 그렇게 생기니까. 근데 이게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닌가 해서 뭐 진짜 병원 가서 검사도 여러 번 받아보고. 근데 이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안 생기니까 더 이제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주변에서 누가 안 가진다고 생각해서 왜 안 가져? 물어보면 이게 되게 상처로 다가오고 그 과정이 좀 되게 고통스러워요. 특히 여자 쪽에서는 막 그 주사도 맞아야 하고 좀 수치스러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과정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더 엄청 상처되고 둘이 많이 울고 힘들었어요, 많이. 이게 그냥 저는 처음에는 안 됐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이러다가 진짜 아예 안 되면 어떡하지? 남편은 둘이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오,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나가는 애기만 봐도 막 너무 예뻐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부럽다가 나중에는 그 부러움조차도 내가 저거 부러워해봤자 뭐해? 안 되겠다 해서 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니까 되려 이제 더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애기 안 원하는 척 하니까 그게 약간 더 속상했죠. 네. 저는 한 해 그냥 자연으로 유산이 세 번 정도가 됐었었어요. 막 1월 달에, 5월 달에, 막 9월 달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유도 없고 똑같은 8주에 그냥 심장이 뛰다가 안 뛰어서, 뛰다가 안 뛰어서, 뛰다가 안 뛰어서 이렇게 세 번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진짜 그래서 진짜. 너무 저는 이런 이제 힘든 과정을 겪었던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내 얘기 같고 그 심정을 너무 이해하겠고 그래서 맨 처음에 임신했을 때 그 두 줄을 딱 봤을 때는 정말 TV에 나오는 것처럼 아 이제 엄마 아빠가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검사를 하니까 뭔가 선생님이 아기가 좀 힘들 수 있겠는데요? 라고 하고 출혈도 계속 있고 임신이라는 그 과정 전체가 되게 아름답고 엄마가 이렇게 즐겨야 될 행복한 시간인데 저는 임신하는 내내 불안하고 저도 그랬어요. 뭔가 이게 허들을 넘듯이 이번 주는 뭐 맥박이 100몇이 돼야 되는데 뭐 다음번에 갔을 때는 뭐 손발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맞아요. 계속 그게 뭐가 있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오빠랑 차를 타고 3분인가 가는 내내 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말 너무 조마조마하고 막 이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잘 있나? 잘 지내고 있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집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초음파 기계도 샀었어요. 심장이 뛰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매일 심장이 문제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뭘 해도 찾고 싶은 찾고 싶으니까 심장이잖아요. 하고 싶더라고요. 저희도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어요. 이제 엄마가 어느 날은 나 아는 사람이 시어머니가 도끼를 주면서 이거 받고 꼭 아들 낳아 하면서 줬는데 그해 아들이 생겨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도끼? 그 도끼를 도끼. 갖고 와요. 도끼를 주면서 이거 받고 꼭 아들 낳아 하면서 줬는데 그해 아들이 생겨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도끼를 갖고 도끼. 와요. 그 목공소 사장님한테 가셔가지고 우리 애가 임신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래 이래 들어보니 도끼를
이제 품고 있으면 아기가 생긴다더라라는 이제 그 얘기를 드렸더니 아저씨가 정말 흔쾌하게 제가 만들어드리겠다고 대신에 임신을 하면 자기한테 꼭 전화를 해서 알려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저한테 주시면서 민상이는 싫어하니까 그거 이불 밑에다가 살짝 넣어놔라. 어? 아 몰랐어요 그럼? 네, 전 전혀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예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근데 주말 되면은 이불 정리하고 매트리스 막 청소하잖아요. 아 깜짝 놀랐겠다. 갑자기 좋게 매트리스 청소하는데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 도끼가 나무 도끼가 들어 있어서. 엄청 놀래가지고 막 빨리 와보라고 빨리 와보라고 진짜 이상한 거 있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도 혹시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보여드릴까요? 아. 그냥 요 정도. 세상에. 그냥 요 정도. 세상에. 세상에. 아, 이걸 목공사 아저씨가 이렇게 말해주신 거예요. 지금 혹시 보고 계시면 진짜 너무 제가 다 감사드리고 싶네요. 이건 양날 도끼예요. 분명히 처음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이걸 만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바로 임신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거 하고 나서 인공수정도 됐어. 어머, 웬일이야. 아니, 그럼 이분한테 연락했어요, 진짜? 네, 아저씨가 진짜 너무 잘 됐다면서 정말 잘 됐다고, 네. 야, 아, 이것도 진짜. 되게 의미 있는 네. 물건이네요. 이거 누가 막 탐낼 것 같은데요? 임신이 됐을 때는 정말 얘가 태동이 있기 전까지는 여기 배가 정말 있는지 혹시 다음 주에 갔는데 심장이 안 뛰면 어떡하지? 매일매일이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산책하면서도 얘기하고 출근하면서도 오늘도 잘 있지? 괜찮은 거지? 뭐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기를 꺼내서 손가락 발가락을 이제 세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가락도 그렇게 세어주시는데 그래서 손이랑 발만이라도 정말 그렇게 잘 태어났으면 다 된 거다. 정말 그걸로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걸음마 걸음마 아이고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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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를 갖기 전에는 여기 운종천에 산책을 가면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부부들이 엄청 많았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유모차를 끌고 나간 거예요, 처음.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되고 운종천 지나가면 벚꽃이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연속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 벚꽃에서. 처음에는 아이니가 유모차에 타고 있었고 두 번째 찍었을 때는 아이니는 서 있고 아윤이가 그 유모차에 누워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매년 사진을 찍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를 가게 돼서 그걸 못하게 되니까 아쉽죠. 그러면은 첫째 그렇게 어렵게 가졌는데 둘째는 인공수정하셨어요, 둘째? 아니요, 둘째는 자연 임신으로 생겼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둘째까지 계획을 해서 이제는 낳아야겠다 해서 아기가 빨리 안 생기면 둘째도 우리 빨리 인공수정을 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육퇴하고 둘이 정말 그냥 맥주 한 잔 하고 손만 잡았어요. 아니, 네. 그러면은 이게 인공수정이고 이게 자연 임신이네. 야, 기가 막히네. 첫째가 몇 개월 때 임신한 거 아신 거예요? 첫째가 4개월 조금 지나서 웬일이야, 어떡해. 산후 검사를 하러 가서 임신 사실을 안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어떡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떠셨어요? 안 놀라셨어요? 그때 되게 좋아해야 하는데 뭔가 이게 뭐지? 네.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했는데 네. 이번에 그냥 똑딱 그러니까. 야 진짜.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쭉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건 동성의 연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건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래야지 맞아, 맞아. 같이 놀고 크면 클수록 맞아, 맞아. 계속 같이 맞아. 놀고 완전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사실 더 편하고 편해요, 편해요. 아빠도 편하고 맞아. 진짜 지금 딸도 제일 진짜. 큰 축복이에요. 지금 남편 회사가 안양에 있는데 아. 당진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 충청도? 네. 네. 어머.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주말부부가 되시는 거예요? 주말 부부는 3대가 덕을 쌓아야. 아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말 부부가. 네. 금요일 날만 기다려요. 우리 남편 금요일 1박 2일 촬영하거든요. 그래도 새롭게 출발하는 셈이 되잖아요. 이제 이 집을 떠나서 기대되는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사 가는 거 결정되고 아버님이 저 오면은 같이 아버님도 술 좋아하시거든요. 위에 옥상에서 같이 고기 구워 뭐 술 한잔 하자고 다 계획을 짜놨습니다. 인조잔디를 깔고 뭐 하고 뭐. 아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주택이에요? 네, 네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2층? 네. 그러면 뭐 돈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인데 공교롭게 그렇죠. 공교롭게 아, 세상 참 공교로운 투성이에요. 공교로운 투성. 아, 결혼을 잘했네. 어? 혹시 이사 가시나요? 이사 가죠? 이사 가죠?